이렇게 머리 묶다가 여기 살짝 이렇게 보였는데 제모 상태가 좀 좋지 못하다, 제모랑 인사가 좀 안 돼 있다 싶으면은 어? 잘못 봤나? 그림자겠지? 그림자였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저번 편과 반대로 썸 탈 때 정냄이 떨어지는 여자들의 행동 이걸로 하겠습니다. 썸 탈 때 남자가 하면 설레는 행동? 그거 다음 편으로 해볼게. 저번에 남자들의 행동을 이제 의견을 모아봤는데 여자들도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자들도 궁금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남자잖아. 남자들의 행동은 여성분들의 의견을 모았었고, 이제 여자들의 행동은 남자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물론 여성분들도 같이 참여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 남성분들의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 바로 나오는 거 있다. 계산하라고 눈치 줄 때 밥 사주는 게 당연한 줄 아는, 아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것도 있는데 상대방이 내가 사주려 할 때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조금 내가 사주고 싶다가도 이거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면서 은연중에 내가 밥 사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사주겠다고도 안 하는데 잘 먹을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나 아직 사준다고 얘기 안 했는데? 나 오늘 약간 내심 마음 써서 겨우겨우 사주려고 하는 건데 얘는 당연하게 사주는 거 줄 아네? 괜히 한마디 하고 싶죠. 무슨 소리야, 오늘 엠빵인데. 어, 우리 잘 먹어. 나도 잘 먹을게. 우리 엠빵이야. 하고 싶지만 정냄이가 막 뚝 떨어진다 이건 아닌데, 썸 탈 때는 연인들끼리야 뭐 본인들이 이제 어쨌든 좀 만들어 놓은 문화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썸 탈 때 그냥 갑자기 자기가 사주는 게 당연한 줄 알면은 좀 속상할 수 있다. 전남친 얘기, 안 물어본 전남친 얘기. 대화 내용이 전여친, 전남친, 우리 과거 연애사에 대해서 대화 주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가장 오래 연애해본 게 언제야? 최근에 언제 연애했어? 이렇게 물어봐서 얘기하는 거야. 본인들이 궁금해서 하는 얘긴데. 근데 물어보지도 않은 전남친 얘기를 갑자기 해버리면은, 헐 여기 전남친이랑 왔었던덴데 갑자기 이래버리면은, 전남친은 이런 거 해주던데 막 이러면서 비교까지 해버리면 최악이죠. 전남친은 무조건 콜라 같이 시켜주던데 그냥 그렇다고, 와 그건 진짜 최악이야. 그래서 전남친 얘기는 웬만하면 안 꺼내는 게 좋지. 그냥 안 꺼내는 게 좋아요. 물어봐도 조심스럽게 대답해주는 게 좋고, 전남친 얘기는 너무 최악이지. 자, 3번, 공주대접 해주길 원할 때. 아 근데 이게 나는 그게 귀여운 사람들이 있고 진짜 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공주대접은 이거는 그 사람이, 우리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 남자들 허세가, 귀여운 허세가 있고 진짜 자기 잘난 줄 알아서 허세 부린 사람들이 있다 했잖아요. 공주대접은 약간 호불호가 있어. 사람마다도 좀 분위기가 다른 경우도 있고, 공주대접 받고 싶어하는 귀여운 사람이 있고 진짜 좀 자기가 공주인 것처럼 생각해서 대접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식당에서 가만히 있고 너무 받고 싶어 할 때, 막 식당에서 가만히 있고 내가 뭐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줘야 되는 경우, 아 그거 쉽지 않죠. 같이 만들어가는 거고 같이 연애하는 거고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건데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계속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거는 저는 그건 건강한 연애라 생각 안 합니다. 겨드랑이 털 안 깎았을 때? 아 그거 근데 좀 쉽지 않긴 하다. 아 이거 솔직하게 들어가야지. 아 난 곁에 있어도 돼 하기가 어렵긴 해. 제모를, 아 이거 쓰기도 좀 민망하긴 한데, 제모 상태가 좋지 못할 때로 쓰겠습니다. 근데 썸 탈 때 겨드랑이 볼 일이 없지 않나? 그래도 이제 여름에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반팔티를 입었어. 근데 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경우 있잖아요. 뭐 반팔티를 입어도 이렇게 머리 묶다가 여기 살짝 이렇게 보였는데 제모 상태가 좀 좋지 못하다, 제모랑 인사가 좀 안 돼 있다 싶으면은 어? 잘못 봤나? 그림자겠지? 그림자였으면 좋겠다. 이거는 왜냐면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민망하잖아 보는 사람도. 제모 상태가 좋지 못할 때 이거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반바지 입고 다리털은 괜찮아요? 아 근데 이게 그건 진짜 사람 바이 사람인 게, 털이 좀 솜털처럼 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좀 털처럼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털처럼 나는 경우는 없는 게 좋긴 해. 깔끔할수록 좋아요 털은. 이건 남자들마다 취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털은 없을수록 좋다 마인드긴 해. 털은 안 보일수록 좋다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건 근데 사람마다 다를 거야. 뭐 그냥 솜털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좋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팔털이나 다리털 이런 거 말고 이제 겨드랑이 털이 제모가 인사가 좀 안 돼 있으면은 조금은 속상할 수 있다. 남사친 끼고 질투 유발하는 사람? 일부러 질투 유발하기. 아 이거 근데 별로긴 해. 이것도 최악이에요. 이거랑 세트 메뉴로 밀당 일부러 하기. 신경 써서 밀당하는 거. 일부러 약간 전날까지는 연락 잘 되다 다음날 튕기고 연락 잘 안 받고 그러다 밤 되면 다시 좀 달달해지고 낮에 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러면은, 이게 밀당하는 게 티가 나면은 얘가 나를 갖고
코너나 이런 거 약간 밀당하는 게 티나면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이게 어장인가? 쉽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밀당하는 거 티나는 거는 별로예요. 정말 자연스럽게 밀당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 나를 100%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얘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뭐 자연스럽게 연락이 좀 미뤄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게 티나면은 좋지 않죠. 좋아하는 아이돌 얘기 지나치게 많이 할 때, 아이돌 얘기 너무 많이 할 때 나도 이거는 좋지 않긴 해. 아이돌을 좋아하는 건 문제되지 않은데 이제 어쨌든 아이돌은 남자 아이돌이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속상하지. 얘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이돌을 좋아하는 건지 너무 많이 하고 자랑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굳이 나한테 자랑하는 이유가 뭐지? 싶은 느낌이야. 나 그것도 있다. 자존감 낮은 척할 때 또는 자존감 너무 낮을 때. 이게 실제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고 뭐 낮은 척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낮은 척하는 이유는 난 모르겠어. 뭐 위로받고 싶거나 애정 결핍일 수도 있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척할 때는 뺄게요. 채팅에는 자존감이 낮은 척할 때가 있었는데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정 떨어지는 것보다는 같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하고 같이 사랑을 하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야 되는데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이야기의 주제가 위로로밖에 안 가요. 내가 그냥 너 위로해주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계속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처럼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해줘야 돼. 뒷담화 너무 많이 할 때 이것도 근데 사람 대 사람으로 별로긴 해. 나는 뒷담 까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해요. 전 뒷담화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자친구한테 누구 험담하고 욕하고 이러는 거 이게 심지어 썸남이잖아. 썸탈 때잖아요. 썸탈 때 뭐 연애하면서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썸탈 때 와가지고 막 다른 사람 험담하고 이러는 거는 정이 떨어질 수 있다. 미디어 중독? 너무 이제 나랑 이게 나랑 지금 데이트를 하는 건지 인스타그램 내가 매니저인지 좀 헷갈릴 때 있잖아요. 자기야 나 이거 왔으니까 사진 찍어줘.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아직 먹지 마 이거 아직 나 안 찍었어. 저기 가서 사진 좀 100장만 찍어줘. 아 좀 잘 찍어줘. 왜 이렇게 못 찍어. 사진 찍을 줄 몰라. 이러면서 이제 내가 사진기사가 됐을 때 인스타 중독 과시욕 큰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인스타 중독 중에 그것도 있죠. 맛있는 거 시켜놓고 방금 찍은 사진 확인하면서 밥도 안 먹고 사진 이제 보정하고 있고 이러면은 이게 진짜로 내가 데이트를 하는 건지 내가 진짜 이 사람 도와주러 온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제일 크다. 예의 없을 때. 근데 이거는 너무 싫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너무 싫을 수밖에 없는데 뭐 종업원한테 하는 행동, 지나다니면서 뭐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 어른들한테 하는 행동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으면 난 정 떨어질 수 있어. 근데 이게 예의라는 게 여러분들 진짜 알아채기 좀 힘들 수도 있어. 초반에는 우리가 썸 타고 이러면 나한테는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예의 바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남사친이랑 아무렇지 않게 1대1로 술 마시고 다니기 이게 남사친들 너무 많은 것도 안 돼. 그리고 이거 적을게요. 가까운 남사친들 많을 때 이거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깝다는 게 성격 친한 게 친화력이 너무 좋은 남사친들 많을 때 아는 오빠들 많을 때 좋지 않긴 해요 저는. 기분파? 자기 기분 안 좋으면 그거 바로 티나는 사람? 근데 보통 썸 탈 때 그 정도는 가려주지 않나? 그것까지 티나면 좀 별로일 것 같긴 하네. 왜 이렇게 많아지지? 너무 기분파일 때 자기 기분 안 좋으면 말투 싸가지 없어지고 예의 없어지고 그러다 기분 좋으면 잘해주고 이게 그 기복이 너무 심하면 또 정 떨어지긴 해. 방금까지 막 화나 있다가 밥 먹으니까 갑자기 기분 좋아지고 이러면은 좋지 않아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또 있지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수렴한 거기 때문에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무조건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뽑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지켜야 되고 내가 니들한테 맞춰야 돼 이렇게 바라보시지 말고 그냥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의견들도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여자 볼 때 무조건 조건 12개 막 이러면서 이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들은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도 하는구나 하고 참고해주시면 좋은 거죠.